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저희 백브리핑 광고는 언제 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광 선임위원님? 아, 빵 터졌어요. 네, 오셨습니다. 이재광 선임위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밌었죠? 네, 약간 B급 감상을 자극하는. 네. 자, 앞부분에 우리 부분자님께서 네. 하셨고 아. 우리 또 3프로에서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 사실자님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예, 사실 하면서 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우리 이재광 위원님도 뭐 하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도 아마 버릇이 있을 텐데 네. 아,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마 저희 그 3프로 애청자분들께서 네. 또 꼭 찾아주실 겁니다. 아, 아니다. 저 그 말 자주 써요. 어떤 엄밀히. 말? 엄밀히. 네. 저도 아. 몰랐는데 저도 제 거 보다 보니까 네. 계속 그 말 쓰더라고요. 엄밀히. 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재미인 거죠, 뭐. 자, 우리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께서는 저에게 뭐 5만 가지 공학적인, 과학적인 분야를 알려주시는 제 네. 스승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은 또 뭘 들고 오셨나 궁금했습니다. 아, 네, 오늘 뭐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또 오늘 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FOMC를 그렇죠. 앞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다 예민해져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쉬어가시는 의미에서 예. 또다시 UAM을 얘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유, 또다시라니요. 얼마나 흥미진진한데요. 그죠. 네. 네. 사실 제가 그 올해 매달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카운팅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를 UAM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거의 절반을 딱 채우는 네. 건데 뭐 그동안 했던 거 좀 정리하는 것도 있고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에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던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UAM 돼서 다들 아직 이해도가 낮으신 좀 관심들이 적으신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좀 관련된 주식 투자를 지금 하셔도 저는 좋다. 빠르지 않다. 네, 물론 거기에 뭐 몰빵하자 이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예, 예. 일정 부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을 가져가면은 분명 큰 수익이 될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뭐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테슬라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면은 네. 갑자기 가슴 뜨거워지는데요. 그리고 은근 시총도 비슷해요. 그 관련 주식의 시총이 10년 전 테슬라랑 매우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이건 희망해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의 테슬라만큼의 그런 뭐 주가 수익률도 분명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그 댓글을 보니까 네. 어떤 분께서 아 그 UAM 관련해서는 어떤 뭐 김명집 박사님을 좀 초대해 달라 이렇게.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네. 첫 번째는 슬펐고요. 네. 왜요? 난 지겨운가? 슬프세요. 농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감정은 되게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분을 아신다는 거는 아, 네. UAM을 공부하셨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네. 찾아봤다는 뜻이에요. 벌써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그분이 또 제 스승님이세요. 오, 네. 그러세요? 그렇죠. 그분은 실제 솔직히 저는 이제 유사 과학자고요. 네. 그분은 실제 그 항공 관련된 기술을 정말 잘하시는 네. 박사님이신데 저도 그래서 많이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음에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은 네. 제가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렇게 3프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UAM 관련돼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항공과 비평 침시면은 네.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 정리 잘해 두셨거든요. 네. 그거 한번 한 며칠 걸리실 텐데 네, 보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항공과 비평 읽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또 스승님이 이재광 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도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어요. 네. 예전에 UAM 그러면 헬리콥터인가 했는데 아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해주시고 알려주고 가셨고 자 그럼 오늘은 또 뭘 배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은 네. 이제 왜 UAM이 혁신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면은 네. 저는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혁신을 얘기할 때 뭐 주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기차 좀 더 나가면 자율주행차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혁신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번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네. 전기차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예. 차가 친환경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차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어디 이동할 때 전기차 타면 더 빨리 간다거나 그러진 않죠. 맞아요. 차 막히면 똑같이 막혀요. 그렇네. 지금도 길에 뭐 테슬라든지 전기차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같이 불구하고 막혀요. 똑같이 막히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기차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예를 들 때 스마트폰 말씀을 하세요. 전기차가 네. 스마트폰의 혁신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100%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면은 좀 공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전기차는 스마트폰과 비교하면은 블랙베리 정도라고 블랙베리. 생각합니다. 블랙베리 정도다. 어떤 느낌인 거죠? 제가? 블랙베리 생각해보시면 블랙베리도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엄청난 예. 혁신이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 막 다들 막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네. 미국만 해도 그때 오바마폰 해가지고 네, 막 다 네. 들고 다니면서 막 중독돼가지고 막 네. 크랙베리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없죠. 없어요. 네, 스마트폰에 아예 사라졌죠. 네. 스마트 그 아이폰으로 대변된 스마트폰하고 블랙베리의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블랙베리는 전화기의 기능이 약간 진보된 거였고요. 아이폰은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가 됐었던 거죠. 네. 그 안, 원래 아이폰도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을 때 전화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 아이팟이었죠. 예, 예. 아이팟에 전화의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신기한 개념이었고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요. 네. 그거 하나 들고 다니지 예. 맨날처럼 뭐 MP3 들고 다니고 뭐. 저 전자사전도 들고 다녔었거든요. 맞아, 맞아. 전자사전. 네. 전자사전도 야, 진짜 다니고, 오랜만에 듣는다. 다이어리도 있었고, 막, 가방에 막 가득가득, 뭐 게임기도 갖고 다녔죠. 맞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 하나가 다 됐어요. 그렇죠. 엄청난 혁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기차는 약간 블랙베리 느낌이고, UAM이야말로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꾼 것 같은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아. 왜냐면 UAM은 자동차 많이 아니고요. 자동차의 기능 플러스 비행, 이런 기능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거고 그냥 쉽게는 엄청 빨라요. 네, 엄청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거의 세네 배 더 빨리 갈 수 있고 교통체증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엄청 있을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뭐 삶의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규모가 달라질 거고요. 구조도 달라질 거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질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침에 예. 뭐 그냥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 뭐 학교를 간다거나 할 때 보면은 이동하는 게 아침에 다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든 내 차를 이용하든 직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약간 그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쓰는 시간들이 어떤 좀 멀리 살면은 뭐 거의 2시간도 쓰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시간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네. 체력적 소모도 크고요. 이런 네. 거를 줄여줄 수 있고 네. 아예 새로운 주거 형태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네. 자, 아까 도시의 규모, 구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UAM이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에 친숙한 단계가 되면 도시의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여기 자료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차를 이용하기 전에 네. 그 전에는 뭐 마차 네. 아니면 그냥 걸어가거나 예. 네. 뭐 권력이 있으면 뭐 인력 그런 가마 타고 다니고 예. 그랬던 예. 시절이 불과 100년 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차가 생김으로써 우리의 이동 거리가 삶의 반경이 확 넓어졌죠. 네. 그래서 도시의 규모도 커진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서울도 원래는 사대문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최고의 그 주거단지라고 할 만한 데가 북촌이었다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네, 왜냐하면은 네. 당시에 최고 고급 일자리가 궁이었을 테니까 거기에 출퇴근하기 좋은 자리는 네. 네, 최고의 지금의 뭐 강남 같은 자리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도시가 훨씬 넓어졌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넓어졌고 사실 수도권으로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의 대중화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심지어 이제 서울은 철도도 되게 잘 돼 있는 네. 그런 교통 인프라로 넓어졌는데요. 네. 이게 UAM이 대중화되면은 훨씬 네.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숫자로 그렇겠네요. 또 보여드리면요. 예. 이 자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랑스 자료로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차로 보통 도시에서 네. 40분 이동하면은 뭐 막히고 안 막히고 다 감안했을 때 한 20km 가는 게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UAM을 이용하면은 거의 150km 반경. 네. 이게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원의 넓이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도시가 넓어지는데 예. 이게 우리로 제가 이걸로 보면은 아 체감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구글지도에서 제가 딱 해봤어요. 그러면은 서울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네. 반경을 20km로 찍어보면은 우연찮게도 지금 딱 서울의 그 주거 간지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시청에서 판교 아 그 서현역까지가 대략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직경으로. 예예. 예. 네. 아 반경이죠. 예. 네. 직선 거리로 20km 되고 일산도 한 그 정도 돼요. 뚱 돌렸을 때 차로 우리가 보통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거든요. 네. 실제로 서울에 뭐 어디 살까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도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주로 근접성. 차로 네. 하겠죠. 처음에는. 네. 물론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또 계산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역세권은 주거 비용이 높죠. 예. 집도 비싸고. 예. 이제 그런 게 다 적용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략 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시의 크기는 이 정도예요. 150km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납니다. 이 정도입니다. 대박. 네. 아니 우리나라가 단일 생활권이네. 예.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잡으면 1시간 잡겠다 그러면 네. 이 안에 살 수 있어요. 이 안에 새로운 땅이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세종시까지도 커버가 돼요. 네, 그렇네요. 네, 150km 정도로 하면은 네. 그러면 1시간 40분 1시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야, 그러면 일단 도시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도시의 그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데 그쵸.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실시간 채팅창에 하나 줘서 흐름에는 좀 깨지지만 꼭 한번 질문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 UAM하고 그다음에 eVTOL 그 두 개 차이점이 뭐냐고 딱 물어보시네요. 수직 이착륙 그 비행기 네, 말하는 정확하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UAM은 그 비행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전체적인 교통 모빌리티 생태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산업을 그냥 예. 통칭해서 하는 거고 네. 사실 요새는 AAM이라고 해요. AAM? 미국 같은 경우 네. 이제 발전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얼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도시에 집중돼서 예. 좀 더 윗단계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비행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안에 예. 있는 모든 걸 의미하고 eVTOL은 예. 이 안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체를 eVTOL이라고 부르죠. 아. 그러니까 EV는 Electric Vehicle이잖아요. 예. eVTOL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데 전기로 가는 eVTOL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eVTOL 약간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일렉트릭 에어크래프트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제 막 용어도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 깃발 안 꼽아서 먼저 정해버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제 질문 오신 거 해결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궁금한 거 네. 규모도 달라지는데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조는 이건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고 예. 이미 그거를 많이 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네. 이게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제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주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옵션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진 않을 거니까 네. 네. 누구는 그냥 아 나는 그래도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도심에서 살기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다. 있죠. 네. 저가 딱 그거예요. 전 좀 마당 있고 막 예. 계속 큰 개도 키우고 싶고 막 그런 데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평창동 이런 데 살면 되긴 해요. 네. 못 살잖아요. 그럼 멀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출퇴근이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결국 우리 절충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이제 고밀도 단지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UAM이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살 수 없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개발을 할 때 지금처럼 우리 지금 다 신도시 개발한 거 보면은
똑같아요 가보면. 네.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안 돼요. 맞아요. 다 아파트에 상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경제성이나 이런 거 따지면은 그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교통 인프라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철도가 나아지면 좋겠죠. 근데 GTX나 이런 게 네.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단 큰 사업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버스라도 이렇게 운행을 하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돈을 이익을 낼 수 있고 철도도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개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우리도 좀 다른 형태의 삶을 다른 예. 네. 그 제가 그 유현준 교수님이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획일된 이런 아파트에 살면은 알게 모르게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아, 그럼요. 예.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 네. 저도 아파트 계속 살았었거든요. 네. 그 제가 창의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또. 그 좀 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 필요한데 UAM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 뭐 전원주택 이런 거 많이 개발도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살기 어려운 거는 너무 불편해요. 원거리. 네.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UAM은 일단 그 인프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철도보다 당연히 적고요. 네. 그리고 뭐 버스보다는 당연히 빠르고 네. 그래서 버스도 아까 말한 대로 좀 운행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첫째로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하늘에서 가니까 하늘에다 네. 뭐 철도를 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버티포트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비행 그 이비톨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사람 좀 수요 많은 시간에는 많이 가고 없을 때는 딴 데 가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꼭 수요가 막 수만 명 안 살아도 네, 작은 단지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핀투핀으로 뭐 서울 가거나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그 최근에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은 요새 이제 또 메타버스가 많이 화두잖아요. 메타버스와 UAM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네, 메타버스가 네. 많이 더 활성화되고 해서 우리가 좀 그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지금도 우리 재택근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속화됐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출근 안 해도 된다. 뭐 근데 사실 저도 재택근무를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꼭 갈 일은 있어요. 네. 사람이 꼭 만나야 되는 일은 꼭 있어요. 네, 네. 아닌 일도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매일 안 가고 뭐 일주일에 뭐 많으면 두 번, 한 번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멀리 살 수 있어요. 그렇네. 네. 그렇게 해도 부담이 확 줄어들죠. 네. 그러면은 저는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딱 진짜 그런데요. 저 네. 제가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친하게 지내는 연예인들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연예인 분들을 보면 집이 서울이 아니라 되게 그쵸? 멀어요. 맞아요. 뭐 원주 사신 맞아요. 장동민 씨 원주 사신. 네. 네. 왜 이렇게 멀리 살아, 형 네. 아니면 누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매일 방송국 갈 일은 없잖아. 그 어쩌다가 공연 있거나 노래 부를 때만 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네. 그 매니저분들도 있고 차 다 와서 해주고. 맞아요. 아니면 정말 바쁜 연예인들은 헬기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아는 네. 교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아, 그 얘기를 딱 지금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런 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그렇네. 되는 시대가 분명히 제가 사는 시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세 번째 제가 의구심 풀리는데요. 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확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것도 많아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상상해 보면 여행도 달라질 거예요. 여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행도 지금도 우리가 해외여행 빼고 국내여행 네. 이제 뭐 주말에 뭐 그냥 하루 1박 2일 간다거나 네. 하루 갔다 온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저희 그 강원도 쪽을 자주 가거든요. 또 고속도로도 뚫려 가지고 네. 좋아요. 그 예전보다는 되게 빨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아침에 좀 일찍 나갔나 하면은 네. 뭐 한 시간 한 40분 정도 네. 좀 중간에 쉬면 뭐 한 시간 그러면 저기 뭐 양양까지도 충분히 가거든요. 네. 재밌게 놀다가 네. 이제 저녁에 오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막 4시간 걸려요. 살벌하죠. 차 막혀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갈 수 그냥 뭐 10분 만에 갔다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꼭 도로가 안 뚫린 곳에도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행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행도 분명 차가 우리의 여행 형태 많이 바꿨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희 집에 차가 없었을 때는 여행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못 갔죠. 그때 가기 힘들었죠. 네, 네. 그러다가 저희 집에 처음 차를 산 게 90년 초반? 막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자주 되게 많이 갔어요. 막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막 지도 보고 막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똑같은 혁신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여행도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좀 공공 쪽인데요. 닥터 헬기 같은 거. 닥터 헬기. 응급 환자 이송하거나 아니면 장기 이송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헬기를 쓰거든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그 엄청 그 지금은 그만두셨게 된 게 닥터 헬기 그분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돼요. 아, 저는 좀, 예, 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헬기가 시끄럽긴 시끄럽죠.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비톨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이 소음이 헬기보다 100배 조용해요. 거의, 정말 조용해요.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기처럼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되게 잘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그 이비톨을 개발하는데, 그 이 승객용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화물용으로 개발하는데, 이 회사의 그 대주주가 여기에 네. 투자를 한 회사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라고요. 인공장기 그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거기에서 인공장기를 그 이송할 때 매우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타 테크놀로지도 지금 거의 조비와 더불어서 둘이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로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떠올라요. 그 제가 중국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단둥 대련 이쪽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한인 기업들 한인인들이 한인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국은 역시 의료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 수준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갑자기 다치면 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네. 중국 병원에 가기가 좀 주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대학병원이 헬기를 보내준대요. 그러면 40몇 분인가? 그쪽 뭐, 이렇게 가야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고가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렸을 때 중국병원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진짜 UAM, 이비톨 이런 거 보편화되면 진짜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질문, 또 있어서 저도 아까 같은 분이신 걸로 기억나는데 질문 너무 좋은데요. 뭐냐면 영공 문제. 그러니까 공중을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네. 결국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중도 공역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거는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그 규칙을 다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룰을 정하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이 지금 나눠진 게 네. 항공기가 가는 여객기 가는 구역이 있고요. 네. 지금 UAM이 갈 곳은 300에서 600m 정도로 지금 그 사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제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예,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배워보면 될까요? 아,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오케이. 그 제가 자꾸 서울 얘기만 해가지고 예. 이게 사실 서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아닌데 네, 네. 이게 또 막 아, 그럼 그건 서울에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 드릴 말씀인데 사실 어쩐지 사실 자꾸 사실 이러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서울 집중화 문제 되게 심각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방에 네. 점점 인구가 줄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인프라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서울에 인프라 다 있으니까 예. 기회도 많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고 네. 여기에 지금 다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겠다. 근데 지원을 어떻게 해서 여기를 살릴까 생각해 보면 사실 딱 답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사는데 뭐 가서 돈 줄게 살아라 그런다고 몇이나 가겠어요. 그렇죠. 네. 살 수 있게 해주면 알아서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동이 편해지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까지 꼭 이동이 아니더라도 지방에도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부산도 있고 거기랑만도 잘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뭐 다 지하철을 깔 거냐 철도를 깔 거냐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거기에 돈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고 거기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네. 근데 유엠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뭐 서울 쪽은 이렇게 하고 뭐 아래 쪽은 이제 부산을 중심해서 거기 심지어 부울경 메가시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저 호남 쪽은 뭐 광주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방금 제가 그 그림 보여드린 서울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누면은 국토를 좁은 나라지만 되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더 우리가 또 배우긴 하겠지만 네. 그걸 늘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도 UAM 너무 관심 많아서 네. 뭐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관련한 것들 많이 살펴보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Back to the Future 기억하시죠? 오, 다 맞죠. 네. 그때 보면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네. 나오죠. 근데 그 자동차가 그 미래 자동차로 나오면서 나온 연도가 있어요. 2000몇 년에는 이 자동차 나오고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도 거의 다 됐나? 벌써 지났나 했는데 네. 그거 아직 안 나왔지 않냐. 네. 이 교통체계의 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를까요? 그걸 걱정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UAM 플라잉카가 아닌데 네. 플라잉카는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 테라퓨지아라는 예. 회사도 있고 네. 유럽의 8V라는 회사 있고 거기는 나왔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허가가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고 있는데 8V는 이미 판매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도시에서 절대 쓸 수 없을 겁니다. 없을 위험해서. 거다. 이건 자가용이 절대 아니고 네, 뭐 이제 허가된 데서는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닌데 그 말씀하신 거, 그니까, 아직도 안 나왔는데 될 거냐, 지금 현재 목표는, 24년. 24년? 예, 24년에, 23년까지 인증을 마치고 24년에 미국에서는 네. 시작하는 게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좀 빠른 거는 중국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은 아마 내년에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 더 먼저요? 네. 근데 그게 중국이 뛰어나서냐? 그게 예. 아니고요. 예. 인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 인증이 네. 쉽구나. 그리고 약간 자존심 때문에 약간 서로 지금 약간 먼저 하려고. 먼저. 근데 사실 이게 최초라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안전하게 안전이 중요한 좋은 거니까. 걸 제대로 해야지 좋은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빨리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그 이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모델은 좀 멀리 못 날아가고 많이 못 타고 하기 때문에 최초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막 이렇게 막 넓게 반경을 넓혀주는 그건 안 된다. 단거리 정도고요. 네. 시간 저 아직 여유 있습니다. 네. 그 이 단거리 얘기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자동차 필요 없어져? 뭐 지하철을 안 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야 수상 택시 예를 들면서 그거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예.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상 택시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항상 이비톨리 이 UAM 내가 수상 택시 얘기가 나와요. 많이 망했지 않냐? 네. 뭐 접근성 어쩌고 하는데 수상 택시가 저는 망한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상 택시가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건데 잠실에서 여의도 오는데 굳이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정도 거리면은 서울은 심지어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내 안에 네. 지하철 엄청 많고 그렇죠. 예, 뭐 택시도 뭐 길도 잘 돼 있고 물론 막힐 땐 막히지만 네. 잘 돼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UAM도 그 정도 거리에서는 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너무 인프라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UAM이 정말 필요한 거는 외곽하고 연결해주는 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지 뭐 서울 안에서 막 뭐 한강 건널 때 이거 타고 가야지 뭐 아무 필요 없어요. 뛰어가도 돼요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뭐 잡아먹는 거냐? 네. 일정 부분 잡아먹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잡아먹는다기보다는 보완제 개념이 더 크다고. 대체제보다 그리고 보완제. 같이 쓸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스라고 하는데 UAM이 어디나 다 내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뭐 그때 백투더퓨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리 집 앞에 내리고 네. 저희 3%인데 요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 버티포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촘촘하게 다 연결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사각지역은
라스트 마일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택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스쿠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연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뭐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럼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지하철 쓸 거예요. 그게 더 훨씬 싸고 빠르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대결 구도로 볼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놀라웠던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상용화 시기로 중국과 미국이 예고해 놓은 연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유럽도 있어요. 유럽은 이제 파리 올림픽을 타겟으로 해서. 그건 몇 년도죠? 파리 올림픽 24년이죠. 24년. 야. 네. 다들 그때 우리나라도 25년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도요? 네.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아마 그 20년 중반쯤에는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근데 시작한다 해서 막 쫙하고 뭐 막 딱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확인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확확확 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UAM의 이 세상은 끝이 없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도 예, 돼요. 예. 자율주행 얘기를 빼먹었는데 예. 예. 그 전기차 모빌리티 혁신 얘기할 때 전기차랑 요새 또 자율주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율주행도 혁신이죠. 우리 예.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예. 근데 뭐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자율주행이 된다 해도 차는 막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일단 하고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보다 자율비행이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료 보시면요. 네. 이게 12월 1일자 기사인데요. 네. 애플에서 자율주행하던 자율주행 연구하던 핵심 엔지니어가 이직을 네. 했어요. 어디로요? 네, 아처로 갔습니다. 아처로? 아처라는 이제 UAM 회사인데요. 알죠. 네. 네, 거기로 이직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예, 12월 8일에는 세 네. 명이 더 나갔어요. 네. 예, 또 자율주행 하시던 분들이 한 명은 조비로 갔고 두 명은 또 아처로 갔어요. 아. 예, 이거 분명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네요. 예. 본인들이 그 저 도로상의 자율주행 만들다가 네. 머리 아프니까 쉬운 거로 갔네. 그렇다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그거죠. 첫 번째는 이미 항공기는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럼요. 네, 오토파일럿.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완전 무인은 아니지만 군용 같은 경우는 네, 원격 조종으로. 그거 아시잖아요. 그 빈라덴 사살할 때도 네, 맞아요. 워싱턴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런 것도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빠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상은 알겠습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운전을 하잖아요. 네. 네. 아이고, 시간을 너무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도 하여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하여튼 UAM은 하실 말씀이 아직도 주구장창 있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미래에셋증권의 이재광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